안녕하세요.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입니다. 새롭게 상장하는 ETF 신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뉴 타이거 ETF 코너입니다. 오늘은 7월 23일에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S&P 500 동일가중 ETF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ETF 상장명 그대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&P 500 지수의 구성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. 동일 가중 전략에 따라 오른 종목은 매도하고 빠진 종목은 매수하게 되는데요. 이런 리밸런싱 효과를 통해 S&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장기적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&P 500 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 장기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S&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통해 가격이 오른 주식은 비싸게 팔고 가격이 빠진 주식은 싸게 사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요. 이는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자동적으로 분기별 적절한 차익 실현과 함께 저평가된 종목을 저가에 매수하는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것인데요. S&P 500 동일 가중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과 비교해 그동안 장기간의 성과가 높았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리밸런싱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, 호주 등의 시장 대표 지수도 해당하는데요. 이들 국가에서도 동일 가중으로 시장에 투자했을 때 시가총액 가중 대비 장기 성과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연간 기준 수익률에서도 미국 S&P 500 동일 가중 방식이 시가총액 방식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한 구간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시장의 모습은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소수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2023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S&P 500 지수는 40% 넘게 상승했는데 이 중 빅테크로 대표되는 M7 종목이 같은 기간 137% 상승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여기에서 M7 종목은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알파벳, 메타, 아마존, 테슬라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7을 의미합니다. 해당 기간 M7을 제외한 S&P 500의 수익률은 20% 수준으로 2023년 이후 M7 종목들이 S&P 500 지수 상승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현재 S&P 500 지수 내 M7에 대한 비중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데요. 그만큼 소수 종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지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. 소수 종목에 대한 쏠림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S&P 500 동일 가중이 미국 대표 종목에 투자하면서 과도한 쏠림은 지양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투자 유니버스 전체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함으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 대비 매우 낮은 종목 및 업종 집중도를 가지게 되는데요. 2024년 6월 말 기준 S&P 500의 IT 섹터 비중은 30%를 상회하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7%입니다. 반면 동일 가중 지수는 리밸런싱 시점마다 모든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재조정하기 때문에 종목 비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이 거의 없어집니다. 2024년 들어 S&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S&P 500 동일 가중 지수의 상대 성과는 S&P 500 지수 대비 역사적 저점 수준입니다. IT 섹터 내 M7 등 소수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S&P 500 지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S&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상대적으로 저점에 진입한 것인데요.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S&P 500 동일 가중 지수는 상대 성과가 바닥권을 찍은 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하락장과 2020년 팬데믹 이후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경기에 민감하고 차입비용 상승에 타격을 많이 받는 중소형주는
지난해 경기 침체와 고금리 압박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데요. 동일 가중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 대비 대형주 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. 실제로 금리 인하 사이클 상에서 그간 억눌렸던 중소형주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S&P 500 동일 가중지수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. 작년 말부터 논의되어 온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금리 인하의 기준이 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또한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, 고용지표 등도 예상을 하회하고 있는데요. 미 연준은 연내 1회 이상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상 동일 가중 방식의 투자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S&P 500 동일 가중과 시가총액 방식을 조합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. S&P 500 70%와 S&P 500 동일 가중 30% 투자는 S&P 500 100% 투자 대비 높은 성과와 낮은 변동성을 통해 샤프 비율이 높은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. 샤프 비율은 무위험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 대비 나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합니다.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면서 변동성 관리도 함께 하고 싶다면 타이거 미국 S&P 500 동일 가중 ETF와 함께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상품 개요입니다. 상장명은 타이거 미국 S&P 500 동일 가중, 상장일은 2024년 7월 23일입니다. 기초지수는 S&P 500 Equal Weight Index, 총 보수는 연간 0.2%입니다. 기초지수 S&P 500 Equal Weight Index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을 동일 가중하여 구성합니다. 연 4회 매분기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. 지금까지 타이거 미국 S&P 500 동일 가중 ETF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미국에 상장된 S&P 500 동일 가중 ETF는 2023년 전 세계 주식형 ETF 중 자금 유입 5위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. 그동안 S&P 500 동일 가중 ETF는 미국 외에도 유럽, 캐나다, 호주 등에 상장되어 있었는데요. 타이거 ETF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상장해 미국 시장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. 소수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 없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주목해보세요.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